안녕하세요, 정동찬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요. 오늘 하루 종일 어제 토 강의 찍어서 올린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못다 한 말들이. 제가 촬영을 할때 편집을 잘 못하다 보니까 원테이크로 그냥 무편집으로 찍어서 올려요. 그래서 뭐 말을 잘 못하는 것들도 있고 얘기를 해놓고 혼자 실수했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도 찍어서 올리거든요. 편집 기술의 부재 때문에 그런 건데, 어제 토 강의를 좀 급하게 찍었어요. 제가 30분 안에 찍어서 올려야 될 상황이 와서 찍어서 올리고, 이제 올리면서 계속 뭔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뭐 괜찮겠지 하고 올렸는데, 오늘 이제 하루 종일 못다 한 말들이 생각나는 걸 보고 조금만 더 찍어서 올리자. 근데 그냥 찍어서 올리긴 뭐 하니까 다른 얘기도 좀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이제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 토가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해한 사람도 있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영역. 뭐 우스갯소리로 개가 지나가다가 뭐 오줌을 싸서 자기 영역을 표시한다 이랬는데, 사주에서는요, 어떤 의미냐면은, 사주에서 갑목의 영역이 있고 병화의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들이 서로를 약간은 경계를 넘더라도 많이 넘지 않게 해줘야 된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작업을 한다, 뭐 이따만한 땅에다가 모내기 작업을 한다고 해요. 모내기 작업을 한다. 근데 나는 되게 깔끔하게 여기를 모내기를 한다고 쳐요. 그리고 뭐 다른 친구는 여기를 모내기를 해야 돼. 근데 완전 개판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경우에 토가 작용하는 것과 금이 작용하는 게 어떻게 다르냐면은, 토가 작용할 때는 이렇게 금이 안 그어져 있는 것 같아서 여기를 넘어서 갈수 있어요. 그래서 야, 좀 힘드냐? 내가 도와줄까? 이러면서 갑목이, 뭐 얘들 이름이 갑목하고 병화라고 쳐요. 갑목이 병화한테 가서 약간의 도움을 주는 개념이 돼요. 그럼 병화도 약간 갑목한테 가서 뭐 네가 힘들면 나도 도와줄게, 이러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겠죠. 금이 이렇게 작용을 하면은, 금이 작용을 하면은 넘어오지 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해요. 근데 토도 없고 금도 없다, 그럼 무분별이 돼요. 서로의 영역을 심각하게 침범하는 그런 형태가 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을묘일주예요. 을묘. 뭐 을묘일주에 뭐 식상이 뭐 있다, 이렇게 정화가 식신으로 있다. 자, 토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차이가 극명합니다. 식신이니까 나의 표현이잖아요. 내가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토가 있으면은 잠깐 멈춘다고요. 내 무의식에서 말이 나가기 전에 잠깐 멈추니까 조절이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눈치를 살핀과 동시에 상대방의 기색을 살피는 뭐 이런 듯한 느낌을 줘요. 대화할 때 그렇다고요. 조절을 한다고요. 주고 받고 주고 받고. 근데 토가 없어버리게 되면은 이런 거에 대한 조절이, 공간이 없으니까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이 급격하게 나와요, 급격하게. 그래서 말이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받아치는 개념이 될 수도 있어요. 토가 없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토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대화를 하면은 바로 티가 나요, 티가. 뭔가 불안해 보이고 말이 앞서고 막 말을 내가 못 따라하고 이런 장면들이 보여요. 그게 이제 토예요, 토. 조절한다고요. 컨트롤 타워 같다고요. 사행들이 서로 움직이는데 서로 잘 조율할 수 있게끔 명령을 해주는 거예요. 야, 갑목 이렇게 잘해야 될까? 병화 네가 이만큼만 도와줘. 병화가 너무 세네? 병화가 너무 강하면 어떻게 돼요? 목이 빨리 자라려고 하겠죠. 그래도 토가 있으면은 조절한다고요, 일정 부분. 너 너무 일조량이 크니까 목이 빨리 자란다. 목이 빨리 자라면 어떻게 돼요? 과일을 맺을 수가 없잖아요. 빨리 자라고 빨리 열매를 맺고 열매의 속은 부실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토가 조절해준다. 조절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토다. 그래서 어제 제가 토가 없는 사람이 불안하다고 얘기를 했죠. 불안한 이유가 그거예요. 사주의 팔자들이 미쳐서 날뛰어요, 그냥. 제어가 안 돼요. 각각 막, 뭐, 어떤 예를 들어야 될까? 토가 없는 사주를 제가 본, 그 댓글에서 못본것 같아요. 어쨌든 토가 없으면은 팔자의 글자 하나하나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자기들 멋대로 날뛰어요. 근데 거기에서 토가 하나 딱 들어오면은 일정 부분 자기 영역을 만들어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무술련이 좋다라는 거는 그런 의미의 조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 조절이죠. 사이 조절. 이게 무술련의 핵심이에요. 무술련의 가장 큰 핵심. 관계 조절, 사이 조절. 뭐, 당연히 그 3년이요. 병신, 정유, 무술 이렇게 3년이 인간 관계를 정리하는 핵심적인 운기예요. 2016년부터 18년까지 15년 이렇게 딱 나눠지죠. 이때까지 친했던 사람들하고 이때 다 관계의 변질이 일어나요. 그게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부부가 됐든 뭐 자식이 됐든 뭐 너나 할 거 없이 다 조절이 일어나요. 재조정이라고 재조정. 근데 무술련은 대부분 이 사이가 멀어지는 쪽으로 조절이 됩니다. 오늘은 이따가 운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할 것 같아요. 토가 들어오는 운이니까요. 자, 그래서 토가 왕할 때에도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토 왕. 토가 많다 혹은 강하다 이럴 때. 토가 없을 때는 불안하니까 토가 많으면은 지나친 안정이 되겠네요. 이거 굉장히 불행한 말이에요. 지나친 안정이라는 거. 우리가 행복한 거는 안정에서 오지 않습니다. 안정하면 행복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착각은 좋은 착각이에요. 자, 내가 누군가의 좋아하는 여자의 손을 만져요. 우리 10대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10대로 손을 만지니까 어때요? 심장이 막 심장이 여기 있는 내 귀에서 들리잖아. 막 심장이 뛰는데 막 손끝에 막 피가 흐르는 게 느껴지잖아요. 얼마나 짜릿해요. 그게 뭐예요? 목이잖아요. 그게 목이 뛰는 거, 목생화하는 걸 느끼는 거잖아요. 심장이 뛰는 거. 근데 안정이 돼 있으면 이런 목의 생기를 느낄 수 있을까요? 맛있는 걸 먹었어요. 뭐 먹었는데 너무 황홀해. 이런 맛은 처음이야. 미슐랭 2스타를 왜 받았는지 알겠어. 행복하잖아요. 그런 호르몬이 나올까요? 행복함을 느끼게 하는 토가 많으면? 안정이 돼 있으니까 이런 감정의 진폭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이렇게 안정, 이게 안정이잖아요. 쭉 가는 거. 이거 뭐예요? 심장이 멈추면 이렇게 간다고요. 죽은 거랑 다름없죠, 이게. 이렇게 뛰어야지 살아있는 거잖아요. 토가 적당하게 있으면 이런 걸 진폭을 느낄 수 있다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요. 불행도 느낄 수 있고 행복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밀렸네. 자,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불행도 못 느끼고 힘든 것도 모르고 행복도 몰라요. 이거를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나치게 안정된 거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컨트롤 한다 그랬죠? 컨트롤. 자, 컨트롤 타워는 하나만 있어야 돼요. 하나. 근데 토가 강하다는 것은 컨트롤 타워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누구 명령을 들어야 되냐고요. 이렇게 많으면은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작용, 오행의 작용력을 작용이죠. 작용. 작용을 잃게 한다. 목이 목 닫고 화가 화 닿으려면 토가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으면은 작용을 잃어요. 목이 못 닫지 못하고요. 화도 펼쳐져서 모든 만물을 비춰가지고 보여줘야 되는데 토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그 갇혀버려요. 빛이 마치 블랙홀 같죠? 빛이 갇힌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올해 무술년이 온 거는요 두 글자밖에 안 되지만 조금 지나치게 안정화된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을 잘 이해하셔야 돼. 작용을 잃으니까 뭐예요? 올해 엄청난 실업자가 양산이 됐다 그러죠? 물론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거예요. 정책으로 인한. 근데 사람들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마음. 그러니까 백수가 많다는 거는 생활고가 별로 일단 직접적으로 와닿지도 않을 거고 일을 하기 싫어요. 그냥 무술련이라는 것 자체에서. 작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갇혀 있으니까 오행들이. 그래서 보통 삶이 조금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토가 너무 왕성하면은 살아서 뭐하나 재미도 없고 내가 살아있는지 심장이 뛰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토가 강한 사람들 보면은 심장이 아파 죽을 것처럼 운동 열심히 하라 그래요. 격렬하게. 막 얘가 뛰면은 그 뒤에서 아 심장이 뛰는 거 보니까 살아있구나 그때 가서 느낀다고요. 그때 가서
아니, 옆에 이성이 이렇게 만져도 아무것도 못 느끼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걸 보면은. 그리고 사람의 우리가 살수 있게 하는 원동력 중에서 가장 큰게 기억이에요, 기억. 기억의 축적이에요, 축적. 기억의 축적. 오늘 살았던 걸 기억하고 내일 일어나면은 오늘 겪었던 수많은 것 중에서 몇 개만 남아있고 다 지워지죠? 그런 것들이 축적이 돼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예요. 서른, 막, 삼십 몇 년의 내가. 근데, 이 축적의 강도가요, 굉장히 약해져요. 토가 많으면은.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일도 다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그 감정으로 남아있잖아요. 좋았던 감성, 감정, 그 상황으로 남아있는데, 진폭이 작고 그 경험하는 느낌이 적으니까 강렬하게 기억이 남지가 않아요. 토가 강한 사람들은. 이건 이제 토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무토와 기토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원래 목을 얘기할 때 갑을 왜안 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다할 거예요. 나중에 다할 건데 토는 워낙에 제가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다 보니까 천간 얘기를 조금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얘는 정신적이라 그랬어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한다. 얘는 물질, 현실적 가치를 추구해요. 자, 이들은 그래서 어떤 걸 나타내냐? 얘는 상징성을 띠게 되고요. 얘는 생산성 또는 경제성이라고 하죠. 성을 띠게 돼요. 그냥 사주에 어디라도 괜찮아요. 무토가 하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돼요. 기토가 하나 있다는 이유로 이런 걸 따지게 돼 있어요. 간접적으로. 자, 그래서 상징성을 이해하기 힘들면은 그런 거예요. 모든 회사에서 가장 열심히 높이려고 하는 게 브랜드 가치잖아요. 브랜드 가치. 그래서 여러 가지 차가 있지만은 고급 차의 대명사는 벤츠예요. 벤츠. 벤츠가 가진 상징성이죠. 우리가 똥차 가고 벤츠 온다 그러지, 똥차 가고 아우디 온다, 똥차 가고 BMW 온다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혹은 아무리 비싼 스포츠카가 있어도 똥차 가고 페라리 온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건 뭐냐면은 벤츠가 브랜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사람한테 접목을 하셔도 돼요. 그 사람이 자기의 상징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무토가 하나 있다는 이유만으로 돈에 움직이지 않아요, 쉽게. 근데 그에 비해서 기토는 이런 것 상징성이 없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상징성이 없다고 봐도. 그러니까 이들은 돈에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자, 가수예요, 가수. 예전에 보니까 그 영국의 아델 있죠, 아델. 아델이 돈이 많잖아요. 그 중동의 부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노래 좀 불러라 하고 돈을 엄청나게 제시를 했는데 아델이 안 갔어요. 찾아보니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예, 무토가 하나 있더라.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기토가 있으면은 냅다 달려갑니다. 이건 너무 극단적일 수도 있어요. 물론 기토에 따라서도 다른데 기본 성향이 그러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가장 궁극적으로는 이 무토는요, 높이를 만들고요. 이는 넓이를 만들어요. 이 높이와 넓이는 여러 가지로 접목을 할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높이가 뭘까? 그 사람의 높이에 우리가 높여주잖아요. 좀 귀하다, 좀 높여야 되겠다 싶은 사람 있으면 막 높여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토를 높이듯이 이렇게 서비스를 하면 그 사람은 감동을 하죠, 고객이. 많은 회사들이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요. 근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하게. 현대, 뭐, 아까 벤츠 얘기했으니까 차 얘기를 좀 하자면은, 현대 기아차가 이렇게 고급 이미지 상징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잖아요. 돈을 그렇게 퍼붓는데도. 중요한 때 선택을 기업 가치의 선택이 있고 기업 가치가 아닌 돈의 선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급발진이다. 급발진 뭐한해 발생해봤자 얼마나 발생하겠습니까? 이게 뭐 10만 대중 얼마 안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쿨하게 인정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대신에 급발진 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죠. 이렇게. 정직한 기업이 됐으니까. 정신적인 거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 거에 쓰는 비용하고 뭐 슈퍼볼 같은데 광고 몇십 초 나오는 데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써요. 몇백만 달러? 돈 쓰면 뭐 하냐고 이런 데서 다 박살이 나는데 인정 안 하고 왜 안 하겠어요? 보상해 줘야 되니까 돈 많이 드니까. 그런 데 쓸 돈으로 나 같으면 이런 데 쓰겠어요. 그래야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경제적인 논리로 선택을 한다고요. 그래서 가치가 안 올라가요. 자, 이게 이제 간략한 무기토의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토가 영역화 한다면서요. 무토는 정신적 영역을 얘기하고요. 영역. 기토는 이게 이제 재물적 생산적 영역이에요. 자, 그래서 실전 사주에서 접목을 하자면은 갑목이 무토가 있는 명이랑 갑목이 기토가 있는 명은 천지 차이로 달라요. 이 갑목이라는 것 자체가요, 상향을 얘기한 거예요. 높이는 걸 얘기한 거예요. 높이는 거. 자, 그럼 뭐를 높이냐? 이는요, 정신적 수준을 높이는 데 더 목적을 하고요. 이는 돈을 버는 수준을 높이는 데 목적을 해요. 그래서 열받는 분야가 달라요. 얘는 무슨 말을 들으면 열받겠어요? 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하면 열받는 거예요. 얘는 네 연봉이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하면 열받는 거예요. 물론 둘 다 연봉 가지고 건들면 열받겠죠. 자, 얘는 공부할 때 어떤 걸 공부하고 싶어 하겠어요? 철학, 뭐 종교, 인문, 인문학, 뭐 재성으로 돼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갈 확률이 떨어지긴 해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도 영역이 정신적이니까 이런 데 간다고요. 얘는 경제, 경제학, 뭐 분석, 돈 되는 공부를 한다고요. 하나를 하더라도 뭐 부동산 이런 공부를 한다고요. 그래서 기토가 있느냐 무토가 있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이게 십성만 가지고 뭐 편제니 정제니 이렇게 얘기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사주의 영역화를 만들어준다. 사주가 영역화하면은 장단점이 있겠죠. 자, 영역. 영역을 만들면은 가치죠. 사실 갇힌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건 아니에요. 금이 아니니까. 근데 그냥 전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안에 갇힌 것처럼 한정되는 거예요. 한정. 여러분들도 사주에 토가 있으면요 한정돼요. 일을 하더라도 어디에서 일을 한다라고 한정되지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한정되는 게 답답하죠. 뭔가 억압된 것 같고 딴 건 할 수 없는 건가? 한정되면 어떤 게 형성된다고요? 안정된다고요. 안정.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안정이 된다. 내가 답답하고 갇혀 있으니까 이거밖에 못 하더라도 제일 좋은 거는 안정이 된다고요. 그 안에서는 인정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그 영역 안에서 하면은 되는데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요즘에 핫한 황교의 이분 음식 맛 칼럼니스트인데 다 건드려가지고 자기 영역 밖에 걸 건드리는 바람에 굉장히 비판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굳이 따지자면 김제 네 이분 분명히 방송 진행인이고 MC고 그런데 이분이 강의하는 것 중에서 헌법을 강의하세요.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이러면서 강의를 하세요. 욕먹기 좋죠. 물론 저는 욕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자기 영역에서 토에 암묵적이잖아요. 물론 이걸 하지 마라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누가 봐도 이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 영역 거 위에를 건드린다고. 이 외의 것을 건드리면은 다른 사람이 곱게 볼 리가 없죠. 왜? 이 헌법이란 테두리 안에서 영역을 형성하고 있는 많은 법조인들과 사실을 준비했던 분들이 그리고 로스쿨 다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침범을 하는데 특히 헌법 같은 거는 무토의 영역에 더 가까워요. 판결하는 거 보면 그래요. 무토 같아요.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을 막 하잖아요. 이게 토의 영역이라고요. 사주에서 그래서 토가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요.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신금하고 무토가 있으면은 매금이라고 얘기들을 하죠.
그런 부정적인 용어보다는 그냥 신금이 이 안에 한정되어 있다. 이 무토란 영역 안에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신금 무토 병화가 있으면은 어떻게 되나. 신금하고 병화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 이 차이가 있어요. 자, 얘는 영역이 없죠? 공무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역이 없으니까, 어떤 그 공무원 시험을 봐도 그 지방직이 있고 지방직이 아닌 것이 있잖아요. 중앙직이 있잖아요. 중앙직에 붙을 확률이 크겠죠. 영역이 없으니까. 근데 얘는 무토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방직이 될 확률이 더 높겠죠. 선택을 할 때 그런 데다가 선택을 하라고 하면은 괜찮아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왜 하필 신금을 쓰냐면은 무토를 얘기할 때 신금 말한 게 없어요. 이 영역을 얘기할 때.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 뭐 임수가 하나 있어서 뭐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 부산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부산이라는 영역 안에서 열심히 상관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영역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 사람은 부산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부산을 벗어나면 아는 사람이 없다고요. 말하잖아요. 그래서 싸이가 어때요? 싸이. 싸이는 이걸 벗어난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국에선 굉장히 유명한데 외국에서 모른다. 근데 갑목 같은 게 이렇게 와서 토를 건드려주면은 그때 이제 전국구가 되는 거예요. 이 경계가 무너지면서.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참 토를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별의 별 얘기 다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내용들은 제가 그 정규 강의 때 많이 했던 얘기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자면은 올해 무술년이 왔잖아요. 무술년. 무술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술년. 자, 이제 오늘 임술월이 됐어요. 오늘 임수로이 됐어요. 자, 토가 한정한다면서요. 한정. 한정한다. 한정. 한계를 만든다. 자, 근데 술토가 하나 더 왔네요. 그리고 여기 임수가 있어요. 여기 고립됐잖아요. 고립. 수의 고립이에요. 수의 고립. 자, 근데 이 전달이 뭐였어요? 경신월에 신유월이었죠. 자, 이들은 수를 생하죠. 자, 수를 생했어요. 그러니까 8, 9월에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셨을 거라고 했을 거예요. 반말 아닙니다. 하셨을 거라고. 이거 반말 아니에요. 7월까지 이렇게 정체되어 있던 것들이 8, 9월부터 뭐가 됐을 거라고요. 뭐를, 어떻게든 시간이 흘러갔다고요. 뭐를 하면서. 그래서 10월이 딱 됐으니까 뭐예요? 결과가 나올만 하죠. 근데 이 결과의 상태를 보세요. 고립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멈췄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던 게 10월에.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임술월이 2018년의 마지막 고비와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고비. 이것만 넘어가면 개해월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개해월. 다시 수가 흘러가요. 고립되어 있던 수가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임술월이 마지막 고비다. 8, 9월에 했던 거 10월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가 어렵죠? 막 곡소리 나잖아요. 오늘 기사 보니까 국적을 이탈하는 사람이 역대 5년 동안 이탈했던 사람들만큼 이탈을 했대요. 상반기에만. 그 정도로 힘들어진 건 사실이에요. 뭐 그런 거짓 기사는 아닐 테니까요. 그거는. 무토는 뭐라고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무술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겠죠. 자, 우리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시면 그대로예요. 자, 그럼 기해는 어떻게 될까요? 기해. 경제적 가치겠죠? 따라서 올해는 경제 얘기 다 들어가요. 올해는. 기해년 가야지 경제 얘기가 부각이 될 겁니다. 왜 북한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가? 왜 그쪽으로 자꾸 대통령이 민생을 돌보지 않고 북한 얘기만 하냐? 요거 때문이에요. 이념과 정신적 가치 때문에. 무술년이기 때문에. 아, 이제야 좀 속이 시원하네.